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식 특강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앞전 시간에 매수 매도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디에서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요 레기 대답해 봐요.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관심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케이스만 들어도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완전 상승 정배열되는 이런 시점, 상승 초입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중간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는 것을 수익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요, 자기가 한 3만원대 본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여기 정도 보면요, 8만원 하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와, 3만원 하던,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승 추세에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겁니다. 자, 상승 추세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디가 매수 포인트고, 또 하락 추세는 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많은 종목 중에 굳이 뽑아라면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하락 추세 중입니다. 자, 여기 상승 추세는요, 이렇게 최근에 상해 보면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타고 18만원권 여기 정도부터 상승 추세 유지되다가 좀 크게 밀렸으나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한 상황에서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추고 저점도 낮아지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는 셀트리온, 그러니까 잘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좀 전에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자, 카카오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업 확장해 나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와 같은 종목 지금은 매수하기가 곤란하겠죠. 왜? 아주 고점 부위에서, 그죠?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월선 이탈하고 20일도 이탈하는 흐름이니까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된다? 이격을 좁히러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서야 길게 중장기 쭉쭉 끌고 온 분이라면 지금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익 실현 딱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이평선이 또 60일 올라오거든요. 이러한 상황처럼 강하게 15만원까지 갔다가 쫙 밀리고 20일 훼손하고 60일 인근까지 왔으나 60일은 또 지지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재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고 요렇게 밀릴 때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면 또 추가 상승, 여기 부위는 조금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추가 상승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예시는 여기 구간을 보시면 확연하게 표가 나요. 야, 지나간 거 보고 누가 말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의 특징을 봐요. 60일 인근까지 밀리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20일을 이탈도 잘 하지 않았고 60일 한번 이탈하다가 다시 올라탄 이런 지점이 가장 최근에서는 좀 퍼펙트하게 매수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권력이었겠죠. 닥터K도 매수 매도 반복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없어요, 아쉽게도. 자,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모멘텀이 없으면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카카오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다 할 정도로 카카오가 강하게 오른 부분은, 잠깐만요, 좀 길게 놔서
예전에 하락 추세도 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락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도 있는데 포인트는 어디다? 포인트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부위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죠? 바람직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와,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도 한번 챙겨볼까요? 자, 네이버. 네이버. 마찬가지로, 양호하게 지금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조금 흔들렸으나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평선 딱 밀집하고 우상향 다시 틀어내는 이런 지점들이 매수 포인트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효성 TNC 뭐 끝내주는 상승 추세이죠. 그죠? 이러한 종목들 다 시초는 이거예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려주고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잘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는 좀 차익 실현 했어야 됩니다. 그다음 효성 첨단 소재. 와우. 수소 연관되고 해서 뭐 끝내주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저께 8% 빠지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이평선들의 이격이 크면 뭐다? 이격 쪼피러 오거든요. 이격이 벌어지죠. 쪼피러 옵니다. 반드시 쪼피러 와요. 이렇게 수직 상승한 종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옛날에 뭐 루보라는 종목, 이런 종목 있었죠? 다 작전주입니다. 정상적인 종목 외에는 이렇게만 가는 종목이 없어요. 이렇게 이격을 넓히면요. 반드시 이렇게 이격을 좁히러 오고 다시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올라타는 이런 부위를, 그죠? 이렇게 숨 고르기 이후에 올라타는 이런 부위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애초는 여기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자, 계속, 그죠? 케이스별로, 예를 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종목만 그렇게 됐는지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또 하나 하이브. 이것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부터 틀어냅니다. 여기부터 모든 이평선 다 정배열로 틀어냈죠. 자, 이것도 보면요. 60일에 지지는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 잘 알아놓으면요.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렇게 딱 한번 쳐질 때 60일 인근에 딱 오면요. 매수 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심 가져보자 했던 게 뭐였다? 그렇습니다. YG엔터입니다. YG엔터. 자, YG엔터.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 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관심 딱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몇번 사고 팔고 했었고요. 자, 여기 인근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근육이고, 한번 쳐지면 매수하겠다. 60일인 건 오면 매수하겠다. 퍼펙트.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패턴들을 몸에 잘 익혀 놓으면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 돼요. 자, 그러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저번 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상당히 강세 보였던 종목 많습니다. 농심과 같은 종목도 하락하는 추세,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낸 상황이니까 관심, 매수 가능, 매수 가능. 여기도 매수 가능. 했다가, 자, 돌려냈기 때문에 여긴 지지권이거든요. 매수 딱 하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냈죠? 하락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 이렇게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잘낼수 있는 겁니다. 자, YG를 못 샀어요. YG 플러스를 샀습니다. 대박. 3일 만에 거의 30% 올라갔습니다. 하락 추세입니까? No. 하락 추세 아니고 아주 초강세 보이다가, 자, 이제 다지기 막 하고, 이런 구간에서도 말씀 안 드려요. 올라탄 거 확인하고, 여기부터 말씀드립니다. 단타도 많이 했거든요. 자, 다시 올라타는 이런 지점, 매수했어야 되겠죠. 그죠? 30% 가까운 수익 납니다. 24% 수익 났어요.
자,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말로는 누가 못해라고 하신다면 실제로 수익난 현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YG 플러스 24% 수익입니다. 24% 수익. 효성증권업 좀 이따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것도 10%, 8% 정도 수익. 자, 농심 9% 수익. 그죠? 딘케이 수익 공개. 여기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 농심, 삼성전기, CJ제일제당. 다 언급했던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인이 알아서 했습니다. 우리 팀원이. 자, 농심. 와우, 650만원 수익. 삼성전기 3% 수익. 그죠? 삼바, CJ제일제당. 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상향하는 종목 관심 가져보시라. 효성중공업 보여드릴까요? 자, 우상향 틀어냈으니까 관심, 관심, 관심 노래 불렀습니다. 올라갑니다. 밑에 꼬꾸라에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언급하자면요. 자, 여기 정도부터 무너지면서 추세가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세. 그래서 여기에 이날 들어가 보세요. 30만 6천원에 매도 딱 의견 딱 제시합니다. 이 날짜 딱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방송 했는지 안 했는지. 그날부터 꼬꾸라져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빨리 이렇게 돌려내야 되는데요. 점처럼 못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전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잘 갔습니다만 고점이 어느 정도 틀어막힌 이후부터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아, 강세 무너졌다. 그죠? 그러면서 매도 의견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반면에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던 거 돌려냅니다. 첫 번째 안 따라갔어요. 왜?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눌려주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까지 수익 챙겨버립니다. 20% 상승했는데요. 자, 처지는 거 확인하고 16% 수익. 요거 빠지는 거 피해내고 다시 매수. 올라가는 거 또 5% 수익. 또 던져. 다시 매수. 그 다음으로 5% 올라갔다가 쪽 빠지는데 차익은 실현 안 했어요.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밑에 단탄에 받쳐놨으니까 자꾸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분할로 한 두 번 정도 지금 매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또 수익입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점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듣고 계신 분, 왜 셀트리온 제약을 더 강하게 매수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신다. 1번 눌러 예이야. 추세가 살아있고 이평선 지지권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 추세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 자꾸 매수 그런 겁니다. 이 모양과 비슷한 게 농심이라도 과언 아니에요. 볼래요? 농심. 자, 잘 봐나요?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밀렸으나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농심. 자,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눌려주니까 매수. 그죠? 다시 지지권에 또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벌어질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X축, Y축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보여지는 게 패턴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개의 패턴 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의 큰 덩어리로.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죠. 어저께도 그죠? 마이너스 2%인가 3%인가 해서 플러스 3%까지 갑자기 급등하는 거 보셨죠?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5%까지 갑자기 팍 튀어올랐어요. 그죠? 슬슬 시동 걸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갑자기 좀 밀었겠지만 그죠? 빵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요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쇼커버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 한국판 공매도 척결 운동 한다면서 HLB 3시 정각에 땡 하면 사겠다 했는데 땡 하면 사가지고 박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멘텀과 그죠?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공매도 많이 때리니까 우리도 미국의 그런 상황들처럼 게임스탑처럼 AMC처럼 한번 공매도 척결하는 혼쭐을 내보자 했는데 도로 혼쭐 났습니다. 이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날 빠질지 모른다. 그죠? 빠지네요. 3% 더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의견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좀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멘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부터 상승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상승 추세 잘 가다가, 그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진 듯하다 올라탔죠? 그럼 계속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또 무너져. 그러나 또 올라탔어. 이렇게 또 잘 갔어야 되는데 또 무너졌어.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회복하기 불가한 정도의 큰 폭의 하락입니다. 악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리보세라닙입니까? 어쨌든 그죠? 하락 추세에서 터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추세 전환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은 여러분도 관심 꺼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락 추세 못 돌려냈으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있을 텐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 위로 잘 올라가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추세 전환되고 난 다음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세를 다 돌려내는 종목들은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농심의 이후는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농심은 여기 구간입니다. 지금. 그죠? 신세계처럼 간다 그랬습니다. 요 렉이 간다 그랬니 안 그랬니? 신세계처럼 가네 농심. 그죠? 패턴이 뻔하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사면 좋았겠지. 노우라 이겁니다.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한 여기 정도부터, 그죠? 240일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돌려낸 시점부터는 관심 있다, 관심 가져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 못 샀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놓쳤어. 돈도 없고 늦게 봐가지고. 그러면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죠? 그 이후로 더 가는 겁니다. 더. 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는 돌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모멘텀이 없으면요. 못 돌려내거든요. 이렇게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려내는 데는 모멘텀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온라인 부분에 쓱 ssg.com이라든지 뭐, 그죠? 정용진 부회장의 뭐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 내지는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기업 이미지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충분히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경기가 점점 코로나는 아직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만 보복 소비라든지 그죠? 면세점 줄을 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추세 좋은 종목 상승 초입에 관심 가지시라. 자, 설명한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삼성전자는 그럼 지금 뭐 크게 관심 가져도 좋을 국면이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겁니다. 언제? 이런 하락 추세는 정석적인 상황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물론 닥터킹은 여기서 딱 사가지고 하루 만에 11%도 먹어내는 상황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시장의 1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그냥 예측해서 한 부분입니다만 최저점 잡아냈거든요. 이날도 그러면 들어가서 나중에 관심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익 인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수익 인증은 이때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조금 배제를 했다가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구간들부터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45,000원 뭐 5만원대 가가지고 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방송들이 다 녹화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돼.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다 관심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산 사람 있어요. 여기서 최측근이 93,000원에 딱 산 사람 있습니다. 그죠? 언제 팔고? 6만원에 팔고! 파는 자리 아닌데 6만원에 팔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93,000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꼬꾸라지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격이 크면 저피로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관심 가지자? 이렇게 추세 돌파하고 지금은 8만원대 미리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노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8만 2천원, 3천원대 3천원 더 주더라도 여기서 빨리 올라가는 달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닥터캔 여기서도 매수했습니다. 그죠? 조금 챙겨 먹고 나서 그렇지. 그죠? 주가가 탄력 있는 구간은 이렇게 조정받고 위에 이평선 저항받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내는 추세를 돌려내는 지점에서 추세는 본격적으로 폭발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삼성전자도 뭐 영원히 안 가진 않겠죠. 뭐 이렇게 계속 질질질 하다가 만약에 시장이 그래도 계속 좋으면 그때서 뭐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푹 크게 안 빠지면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자, 예를 삼성전자도 들어드려 봤습니다. 자, 개별적인 성향을 가진 개별주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왜냐하면 수익날 확률보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페인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우량한 종목,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들 잘 포착하셔서 수익 잘 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가입 절차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요. 화살표, 방송 안내 링크 카페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